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가 창원시로서는 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보 출신 현직 시장과 정치 신인 보수 후보의 맞대결에 이 선거구 획정에 반발한 소수 정당들의 출마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확정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출마 선언 장소로 마산을 선택했습니다. 보수색이 짙은 곳이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7대 세계산업 패권 전략을 통한 마산과 창원, 진해 지역의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진해는 동부가 물류중심 해양도시로, 마산은 조화롭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창원은 미래를 앞서가는 스마트 도시로 만드는 데 저의 온 힘을. 지역 출신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올라온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과 원팀을 강조하며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선 창원 대도약을 이끌 혁신 전략가임을 내세우며 창원을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중심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잘 디자인되어 있던 도시가 그 4차 산업의 시대에 맞도록 구조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 구조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한 소수 정당들의 시장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원과 도의원 출마를 각각 준비하던 진보당 서경철, 정의당 노창석 후보가 창원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